안녕하세요. 장난감 랩골드소의 대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JJRC에서 나온 Q40이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사진 보고 구매할 땐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박스가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덩치가, 안에 뭔가 있을 거야 기대를 하고 뚜껑을 빵 열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에 이 샤시 구조가요, 정말 잘 짜져 있어요. 모터에 히트싱크 달려있죠. 서브모터, ESC 겸 리시버, 배치라고 그래야 되죠? 배치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 서스펜션 이런 부품들이 메탈로 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서스펜션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험한 길도 잘 달리고요. 윌리에도 대비를 해서 롤러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서스펜션은 보통 충격이 수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프론트 서스펜션이 누워있습니다. 이런 거는 경주차 F1 같은 데서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무게중심뿐만이 아니죠, 이 전고를 낮추기 위해서 가져가는 서스펜션 방식인데, 글쎄요, 이게 몬스터 트럭이고 공간이 충분한데 굳이 서스펜션을 눕히고 링크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웬만하면 다 좋은데요,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덩치가 크잖아요. 모터도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터가 조금 작은 게 들어있어요. 작은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토크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부족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최고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뭔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좀 큰 게 들어갔으면 토크도 커서 얘가 막 확확 뒤집히고 속도도 빠르고 두 가지로 다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배터리 말씀 안 드렸네요. 자,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 7.4V 2셀 20C의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튼 재미는 있었어요. 이거 계속 갖고 놀 거고요. 자, 명랑 RC를 위해 지금까지 저는 장난감 랩골드소의 대화였습니다.